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민간 재난 구조 전문가입니다. 대한전선 10년차 다녔을 때 제가 남 돕다가 해고됐었습니다. 소송을 해서 복직을 하긴 했지만 그때 버스를 이렇게 타고 가면서 노인분이 버스에 이렇게 올라타셨는데 젊은 분들하고 학생분들이 전혀 일어서질 않는 거예요. 노인분은 자리를 찾아서 힘든 몸을 이리디뚱 저리디뚱 하는데 그래서 남을 돕다가 내가 해고됐기 때문에 이제 남을 더는 도와주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 사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일어나서 이제 그 자리를 양보했는데 아 이거는 천성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 또 문산 파주에 물난리가 났는데 거기 자원봉사를 제가 다녀왔거든요. 안산에서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저를 들이받아서 거기서 이제 병원에 이제 실려갔었는데 3개월 이상 입원했었는데 그때 당시 그 눈을 떴을 때의 느낌은 자원봉사를 라보로 더 하라고 살려주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삼풍백화점 사고 때 이렇게 TV만 4일 동안 구경을 하고 있다가 나도 도와줄 수가 없나. 그 현장을 4일 만에 이렇게 갔는데 경찰의 그 바리케이트망이 1차선, 2차선이 요리조리 피해서 그 현관 문 앞에까지 이렇게 다다랐는데 소방관한테 제가 여쭤봤죠. 제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사람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거는 구조대원을 말씀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물러설 수 없어서 거기서 더 기다리고 있으니까 점심시간대쯤 되니까 민간인 복장한 사람들이 공사용 하얀 화이바하고 작업화를 신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이렇게 따라가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느냐고 같이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고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점심 끝나고 나면은 이 근처에 이렇게 그 화이바하고 작업화가 많이 있으니까 그걸 신고 저한테 같이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연기는 몇 개 하고 마스크 하나 쓰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조금 있으면 그 전기가 정전이 돼가지고 암흑이면 기다리고 가만히 있었고 또 한편으로 있다가 보면 건물이 무너진다 해서 다 나오게 하면 들어가라는 이런 얘기는 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틀 얼차내고 밤 꼬박 새우고 있다가 또 다시 나왔는데 또 테레비를 보고 있으니까 유가족이 거리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500명이 묻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밖에 못 끌어냈으니까 당연히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죠. 뭐 2만 명이니 얼마니 이렇게 그 구조대원이 밤새 철회로 활동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땐 그게 아니었거든요. 언론을 통제하고 이 하수도 탐지하는 그 CCTV 카메라를 지하 3층에 하나 놔놓고 봉고차에다가 이 모니터 화면 하나 놓고 그것만 보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리시된 걸 제가 자극받아서 이거는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호미로다가 긁어내고 망치 그리고 삼성에서 한마디를 이런 거 조금 지원해 준 상태인데 턱없이 부족했죠. 이 구조 장비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카드로 10만 원을 긁어서 나무톱, 쇠톱날, 양철 가위를 사갖고 조그만 굴을 이렇게 파가지고서 했는데 노란 머리카락이 있어서 웬 인형이 여기 있지? 그래서 그걸 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인형이 아니고 그때 당시는 유행을 앞서가는 동네이니까 그 물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양쪽 어깨에 나온 거를 갖다가 한 20m 되는 로프로다 올가미에서 이렇게 끼워서 바깥에다가 이렇게
그 놔두니까 특전사 요원들도 로켓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그 뒤로 빠져나가는데 구주를 연결해서 제가 구령을 붙인 거죠. 하나 둘 셋 하면 땡기고 하나 둘 셋 하면 땡겨서 열다섯 번은 땡겨야 기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낙동강 뚝 무너졌을 때는 한 30여 명 구조를 하고 태풍 나리 때는 제주도에 이제 차를 갖다 몰고 갔는데 10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태안 기름 제거 작업 갔을 땐 제가 5개월 동안을 거기서 그 숙식을 이렇게 했거든요. 이 태안 군수 마을 대표 공무원들이 기름 제거 작업을 저한테 배우러 왔어요. 저는 차각막이라고 이 저거를 햇빛 가리개 그게 이제 기름 제거는 최고거든요. 물 대포해서 기름해서 2,000명분을 5명이 수거할 수 있는 그래서 대통령 단체 표창을 이렇게 받는데요. 이거는 IT 지진 때 이제 전 세계에 타전이 돼서 그 위상을 떨친 이런 그 사진이고요. 이거는 필리핀 정부에 이제 태풍 헤일인에서 뭐 4m 이 그 계곡물에 있는 거 파내는 근데 저 앞에 노란 거 있는 게 제가 이제 구조 작업 이렇게 댕긴 것들이고요. 이건 파키스탄에 서 구조 작업을 이렇게 했던 거고요. 이거는 코이카에서 지원해 준 그때 이제 태국 마크를 달고 태국에 가서 그 시신을 이렇게 수습한 그 장면이에요. 저기 이제 제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삼척에서 그 구호품을 갖다가 수재민한테 나눠주는 장면. 이건 중국 쓰촨성 지진 때 어마어마한 20만 명이 더 죽었는데 딱 의자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딱 보니까 아, 제 마음속으로 미안합니다. 편안한 데 가서 조용히 쉬십시오. 하고 이제 그거를 수습해서 이렇게 나왔던 장면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난 현장에 이렇게 많이 가다 보면 세월호도 그렇고 삼풍백화점도 국가가 다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이렇게 지켜야지만 내 안전은 내가 책임질 수가 있거든요. 대구 지하철 때도 소방관한테 그 지하철 안에서 전화를 딱 걸으니까 소방관이 뭐라 그랬어요? 출동해서 기다리세요. 그건 정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소화기를 꺼서라도 깨서라도 나와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 경험 없는 초짜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재난 현장 가서 이렇게 제가 느낀 거는 스스로 이렇게 다 해야 되고 그 자기 복구 의지와 또 자기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이런 그 시간이 되면 앞으로도 안전한 자기 몸 지키고 이 사회가 더 밝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더 한 가지 그 말씀을 덧붙여 드린다면은 그 화재가 나면 물수건으로 이렇게 축여서 그 코를 막으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 숨을 쉴 수가 없거든요. 그 제가 그거 대신 그 예, 여러분들이 화재 시에 유독가스 마시지 않고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비닐 봉다리인데 한 번씩 한 장씩 뽑으셔서 이렇게 자 여기에 공기를 갖다가 이렇게 담으십니다. 담아서 머리에 바로 써서 목을 꽉 조입니다. 이렇게 숨을 쉬게 되면 그 김장 비닐봉투는 더 투명해요. 다섯 개짜리는 2, 3분의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는 그 산소가 21%를 들어 마셔서 내뱉어도 16% 산소가 남아요. 이산화탄소 4%밖에 안 돼. 그럼 계속 재호흡을 해도 유독가스는 아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조그만 것도 하나 있는데 항상 이거를 갖고 다니셔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미생팩,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미생팩, 이제 야채 담거나 이런 것들 나눠줘 보세요. 그런 팩들로도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저씨, 위급할 때. 네.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흔히 구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전과 동하게 비닐봉투를 이렇게 열어서 공기를 이렇게 누르세요. 공기를 조금만 보지만 끌어보라고 한 다음에 입에 다 막아서요. 아, 입에 다 써서 다 고요. 10번 이상의 숨을 쉬면 몇 메타는 가겠어요. 100m 이상은 탈출할 수가 있어요. 응급할 때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는 것은 이 재난에 관한 정보들 또 안전에 관한 거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노력을 하시면 더 밝은 사회, 더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난이 나서 출동하지 않는 이런 밝은 세상이 되기를 원하면서 저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